오늘 법사위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101소위에 법무부 차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 그 이상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최상병 사건의 어머니, 최수근 상병의, 고 최수근 상병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달 19일이면 일주기가 되니 그 이전에 정말 진실을 반드시 좀 밝혀달라고 예언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기본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할 망정 그 어머니께서 국가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우리 자식이 왜 죽었는지 이유나 좀 알자. 이유 좀 밝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법사위의 소위에 우리 국힘은 물론이고 법무 차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헌법과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을 규명하고 거기에 맞지 않을 경우 엄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특검을 만들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이 법 심의 자리에 법무부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권 법무부는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정말 합당하긴 합니까? 법무부가 이제 법무부는 법을 지키는 법무부가 아니라 법을 무시하는 없을문자 무법부 또는 없을문자 법무부가 되었습니다. 이건 통탄한 일입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 차관 정말 출석해야 하게 해 주십시오.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국민적 심판인지 보여주십시오. 지난 4월 10일 국민총선에 민의는 국회는 제때 제대로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3주째가 되도록 여기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저희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십시오.